진가놈들에게 눌려지는 통안의 세월을 씻을 날이 왔습니다. 내가 왔느니 너희들은 더 이상 초성리성 변방의 군사들이 아니다. 어라하를 지키는 황군이 될 것이다. 여우의 신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우의 밥상에 소금을 바치려니 차라리 죽겠나이다. 남당에 조서를 내리겠습니다. 여찬이는 어찌하시겠소? 사사해야겠지요. 안 된다, 구태야. 어찌 네 손으로 잔을 죽인단 말이냐? 하면 영도로 하라 하겠습니까? 여구 손에 친에게 피를 묻히라 하겠습니까? 아, 자식이 병으로 죽어도 가슴에 통하니 남건을 어찌 내가 살아가려 하느냐? 살려두면 위례군과 우리가 백년을 다퉜다. 자니가 영구를 망치고 종국에는 백제를 망치고 고구려에게 짓밟히고 말 겁니다. 내 손으로, 이 손으로 자니를 떠나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아름다운 땅이로구나. 예. 소선호 할머님이 이 땅을 처음 발견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고, 원조 할아버님이 대왕의 위에 오르셨을 때 백제를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으셨을까? 조고 대왕의 일월금을 볼 때마다 애비는 모골이 송연해지느니, 과연 이 내가 소선호 할머님의 뜻을 따를 그릇이 되는 것인지. 아버님은 훌륭한 어라 하십니다. 나는 고구려를 넘어서지 못했다. 여전히 고구려는 북방의 강자요, 백제는 약하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모로, 버들나라, 수탄, 세성을 바탕삼아 뜻을 이루십시오. 간절히 원했건만, 고구려를 넘어서는 백제를 이루고자 했건만,
시대는 지났다. 여구야, 이제는 너의 시대다. 이 웅리하도, 백제도, 고구려도 이제 너의 손에 달려있다. 뭘 그리 보십니까? 갖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미칠 것 같군. 난 말이야, 저 백제 땅이 갖고 싶어. 백제는 풍요로운 땅이지요. 9월이면 얼음이 얼고 4월이 돼서야 간신히 강이 풀리는 척박한 고구려 땅과는 다르지. 한수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우리도 수군을 키워 백제뿐만 아니라 마할의 소국들이며 가야이까지 나의 군사를 보낼 것이야. 사유는 야망이 큰 산에다 이 웅리하를 얼마나 손에 넣고 싶을고, 한수를 손에 넣는다면 한 땅을 경영할 수 있다. 서쪽 바다를 손에 넣는다면 중원을 꿈꿀 수 있다. 할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고야, 네가 이 초대왕의 일월금을 손에 들고 애비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신여고, 와라 해명을 받드나이다. 웅리하의 시작과 끝을 손에 넣어 백제를 공고히 하고 서해를 손에 넣어 중원으로 나아가겠나이다. 너를 믿는다. 아버님! 허락께서 여경님을 데리고 원조대왕 사당에 참배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당연한 수순. 내 손시에 남당이 소집됐다. 공표를 하시려는 걸까요? 그 일이 아니라면 남당이 모일 사안이 없으니. 요서로 미추홀로 천지사방 소금포대를 끌고 다니시더니 여경님이 드디어 태자가 되시는군요. 여왕은 어떻더냐? 직접 보니 태왕은 잘생겼던 거야? 당신이